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서 비규제 지역의 상승세가 좀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 주택 수요가 몰리는 이 풍선 효과가 좀 심화가 되면서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좀 분석이 된다고 하니까요. 투자 시에 신중히 기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황 부자와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정보 얻어가 보시고 또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 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함께하실 분 바로 만나볼게요. 황스 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곳이 이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이 아파트, 쓰리룸 아파트랑 그리고 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 규제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은 은평구와 파주 두 곳인 것 같은데요. 은평구부터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6호선 구산역과 역촌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쓰리룸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56제곱미터, 시세는 5억에서 5억 1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은평구 역촌동이네요. 자, 근데 이 은평구 하면은요, 대표적으로 좀 저평가된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현재 개발이 굉장히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일단 저희가 지역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은평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저평가 지역이었지만 정말 많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현재 이 유망 지역보다는 진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명지역으로 거듭나는 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6호선의 구산역과 역촌역을 낀 더블 역세권, 즉 구산역과 이 역촌역 가운데에 위치를 한 이 아파트, 쓰리룸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전용 약 56제곱미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형으로 굳이 따지자면 아파트 한 28평형 정도의 아파트,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세, 주변의 시세 같은 경우는 5억에서 5억 1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좀 알아보자면 현재 위치 특성으로는 인구 약 4만 7천 명의 세대수, 2만 800세대 정도, 세대당 인구는 2.26명, 즉 한 세대, 한 가구당 이 소수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평수 자체가 좀 작은 평수, 이 아담한 평형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주변 자체에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즉 이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이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도 이 3호선과 6호선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인 이 DMC역이라든지 마포, 그리고 이 반포와 강남, 분당 접근성이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내부 순환로를 이용을 해서 이 주요 업무지구와 이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변 자체에는 고양이라든지 일산, 파주, 뭐 김포라든지 가까운 도시의 이 수도권의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생활 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이 주변의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등 이 학군이 밀집이 잘 되어 있어서 학군 형성이 잘 되어 있는 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구산역, 역촌역, 그리고 더블 역세권은 뭐 당연한 거고요. 거기다 이 서울로라는 메인도로 자체가 있는데 이 메인도로에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이 시내버스라든지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이 마을버스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현재 GTX A 노선이라든지 그리고 연신내역이 현재 2023년도에 완공이 된다라는 것과 이 세전역에는 고양시 일산으로 갈 수 있는 고양선과 이 서부 경전철 서울대 입구역까지 갈 수 있는 이 서부 경전철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독바이역에는 현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이 구산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쾌적하게 변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대조 1구역 주택 재개발까지 더해져서 정말 이 은평구 주변에 정말 많은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개발 호재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잠시 후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자세한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랑 재개발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유입만 좀 남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교통호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주요 업무지구와 현재 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좀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주변 환경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재 이 은평구 자체적인 제가 지도를 좀 들고 나와보았습니다. 현재 은평구 하시면 기존에 많은 사람들, 뭐 즉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만 거의 대부분 알았다라고 하면 요즘은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 은평구 연신내역에 대해서 정말 주목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위치 같은 경우는 구산역과 이 역촌역 사이에 역촌동인데요. 이 동 자체 주변에는 바로 이 대조 1구역 재개발 아파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 같은 경우는 2389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2400세대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세대수는 임대를 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라든지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세대들이 2389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주변 자체에 있는 이 주거공간이라든지 한동짜리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던 역촌동, 구산동인데요. 이곳에 있는 9억 아파트 역시 매매가가 견인 역할을 해서 이 동반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구산역이라든지 역촌역 같은 경우는 6호선입니다. 이 6호선 라인을 통해서 뭐 DMC역이라든지 마포 쪽으로도 원활하게 가실 수가 있겠지만 이 6호선에서 바로 이 불광역인 3호선을 이용을 해서 뭐 강남이라든지 압구정, 반포, 분당 방면 쪽으로도 편리하게 가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3호선 라인에서 바로 이 연신내역으로 환승을 하게 되면 추후에 2023년도에는 GTX A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남권까지도 10분대 만에 충분히 주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구산역과 역촌역 사이에는 메인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서울흥로라는 곳인데요. 이 서울흥로를 통해서 뭐 고양이라든지 일산 파주 쪽으로 뭐 쇼핑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도 또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게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 은평구에는 대조동이라든지 역촌동, 뭐 구산동 다양한 동들이 있는데 이 주변에 20평대 아파트 전세 매물이 5개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뭐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 검색으로 뭐 역촌동의 아파트 전세 내지는 뭐 대조동의 아파트 전세를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 매물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만큼 투자를 했을 때 임차가 빨리 맞춰지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걱정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변 자체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노선과 이 도로를 따라서 어떤 지역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은평구는 사실 저평가 지역으로도 유명하지만 특히 핫한 이유가 있죠. 바로 GTX A 노선 때문에 더욱더 좀 급부상하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대형 호재지만 이뿐 아니라 다른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바로 이 은평구의 제일 핫한 호재는 바로 GTX A 노선일 겁니다. 현재 이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연신내역에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이 연신내역에서도 뭐 종로라든지 DMC 상암까지도 뭐 10분대에 충분히 가실 수가 있겠지만 GTX A 노선이 들어가게 되면 강남 삼성역까지 10분대 만에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이 전체적인 은평구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이 사업 현황을 보시게 되면 공사 기간은 현재 뭐 올해 2월이었죠. 2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023년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 GTX A 노선이 개발 후 전망에 대해서 좀 보자면 GTX A 노선이 개발이 되게 되면 이 강남권 노선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은평구로 유입이 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신축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물론 뭐
좀 위치가 안 좋더라도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다가 지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좀 핫한 지역이라든지 도로가 뭐 도로변이 근처에 있다라든지 이런 땅들 자체, 토지 자체는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연신내 주변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매매 금액이랑 토지 금액 자체가 굉장히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교통호재입니다. 바로 서부경전철인데요. 이 구산역과 역촌역 사이에 이 역촌동은 바로 이 세절역도 이용을 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절역에 들어가는 서부경전철 같은 경우는 서울대까지 현재는 한 40분에서 45분 정도가 환승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면 세절역에서 이후에 서울대 입구역까지는 22분 만에 주파가 가능해지고 서부경전철은 2028년도에 개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을 6월 22일 날 통과를 한 상태고요. 거기다 이 세절역에서 이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까지는 16개의 정거장이 건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6개의 정거장이 건설이 되는데 이 안에는 바로 1호선, 2호선, 6호선, 7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승이 가능한 노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요 구간 통행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로 인해서 6호선 전체적으로 세전역 주변에 있는 뭐 구산역이라든지 응암역 내지는 역촌역 등 다양한 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될 전망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또 교통 호재입니다. 고양선 자체 그리고 세전역 자체가 서울대 입구역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뭐 지하철 노선이었다라고 하면 이 세전역에서 바로 고양이죠. 고양 시청까지 이어지게 되는 노선인데 현재 이 고양 시청역을 연결하는 길이 14.5km의 경전철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LH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한다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비타당성을 현재 건너뛰고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와 연결되는 철도망입니다. 현재 세전역에서 고양 및 일산으로 진출입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또한 은평구의 전체적인 교통호재의 연속으로 인해서 6호선 세전역에서 주변의 구산이라든지 응암, 증산역 주변으로 이 수혜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변 자체에 교통호재도 굉장히 많은데 이 주변의 재건축과 재개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바로 이 대조 1구역 주택 재개발입니다. 바로 이 구산역, 역촌역 사이에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메인도로 서울흥로가 있습니다. 그 서울흥로 주변에 바로 대조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 28개 동으로 임대하는 아파트까지 따지게 되면 2,451가구가 신축될 예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대조 1구역 이주 및 철거 완료하고 있고요. 가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택들이 다 멸실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착공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대조 1구역 주택 재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주거 공간들 뭐 주택도 있을 거고 빌라도 있을 거고 다가구 내지는 한동짜리 아파트들도 있을 건데요. 현재 이 대조 1구역이 피가 뭐 6, 7억 정도가 올랐다라고 하니 뭐 분양가가 5, 6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추후에는 12억, 13억이 되는 아파트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물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자체에 빌라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내지는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라든지 주거 공간 자체들도 이 견인 역할을 통해서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대조 1구역 H건설사 힐스테이트 아파트 완공을 하게 되면 이 동네 자체에서는 금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자체에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같이 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로서의 메리트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잠시 후에 오늘 설명해드리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호재 중에 3개 호재가 교통호재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을 좀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이는 곧 또 수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더 매력적인 지역이 될 것 같은데 눈여겨봐야 될 점은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투자를 할 때 주거 공간들은 유명 지역보다 유망 지역으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항상 드리는데요. 현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명 지역으로 거듭나는 공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조 1구역 주택 재개발 지역 주변으로 이 부동산을 좀 매입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올라가는 이 주거 공간에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 대조 1구역 주택 재개발 지역 주변에 부동산을 한번 매입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의해서 늘어난 세금을 꼭 한번 알아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면서 상담을 하실 때 다주택자였을 때 이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세금이라든지 추후에 양도를 했을 때 양도세는 얼마가 되는지 꼭 한번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옵션 그리고 임차인의 눈으로 꼭 투자 물건을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들은 요즘 신축 아파트들의 이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지어지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파트 옵션으로 김치냉장고까지 뭐 냉장고까지 이렇게 옵션으로 주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체크 포인트 잘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요.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가치는 충분하니까 이제 신중하게 좀 체크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세 바로 안내해 주시죠. 네, 현재 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5억에서 5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기존에 한 3, 4개월 전만 해도 전세를 했을 때 임대 금액이 3억 9천에서 4억 정도 했다라고 합니다. 대조 1구역, 이 대조 1구역 아파트가 착공이 들어가기 전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변 자체의 전세 매물이 굉장히 없어지고 희귀해지면서 이 전세를 했을 때 임대 금액이 4억 5천으로 올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실투자 금액이 뭐 1억에서 2억 정도 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밖에 안 간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1억에 월 10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이 굉장히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은평구 역촌동 만나보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01-3153-2600번, 013-3366-0110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지역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출판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전용 면적은 56제곱미터, 시세는 2억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뭐 파주라서 조금 멀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중요한 대규모 업무단지가 좀 밀집이 되어 있다고 하죠. 지역 분석과 개요 한번 만나볼까요? 네, 현재 이 파주 지식산업센터 추천 포인트를 좀 만나보자면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식문화복합센터입니다. 최초의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 지식문화복합센터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 출판단지 최초의 랜드마크로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뭐 서울이라든지 그 주변 도시에 과밀억제 권역이 있다라고 하면 이곳은 성장관리 권역으로 법인세라든지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는 출판문화산업단지 약 600개를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롯데 아울렛이 있기 때문에 상주 인원 자체가 한 12,000명 정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출판산업단지 내에는 오피스와 상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지식과 문화 복합센터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출판, 디자인, 특화산업단지가 형성이 현재 되고 있고요. 이 내 자체에 안쪽에 바로 지식산업센터 들어선다라는 것입니다. 뭐 개발 호재 같은 경우도 GTX A노선이라든지 3호선 연장, 순환 고속도로 등 굉장히 다양한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운정 신도시, 삼지구라든지 교화 신도시 이런 것들이 배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늘어날수록 정말 많은 수요가 생겨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식문화복합센터라고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출판산업단지 주변에 대규모 업무타운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주변 환경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파주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운정 신도시가 굉장히 핫하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투자로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의 교통 호재를 좀 먼저 알아보자면 교통 입지부터 알아보자면 바로 GTX A노선이 2023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이 출판산업단지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3호선 연장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운정역 같은 경우도 이 대곡소사선이라고 해서 부천에서 운정까지도 편리하게 올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 앞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운정동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인구 18만 3천 명 정도, 세대수 6만 9천 세대로서 기존에 이 행정구역이 나눠지기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 도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교화동이라든지 동패동 인구는 약 4만 8백 명, 세대수는 1만 5천 976세대. 정말 많은 세대수와 인구들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파주시 자체에서는 정말 일자리도 많이 창출을 해내야 되고 많은 기업들도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곳이 바로 이 출판산업단지 자체 내에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출판산업단지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600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가 있고 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구의 상주 근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많은 배우 수요를 흡수를 할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투자 메리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출판단지라든지 운정신도시 자체라든지 이 주변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주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정말 바뀌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개발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GTX가 파주로도 지나가고요. 또 3호선도 연장 계획이 있다고요. 네,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파주시입니다. 현재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이 지식산업센터 알고 투자하자라고 해서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흔히들 얘기하는 사무실 용도도 쓸 수 있고 뭐 소소한 제조를 할 수 있는 제조업도 가능한 그런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이런 아파트형 공장의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이라든지 이 주변 도시 같은 경우는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파주 같은 경우는 성장 관리 권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밀 억제 권역에서 성장 관리 권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체들에게는 바로 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을 감면을 주고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내가 이 파주 자체에서 이 성장 관리 권역으로 들어가서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입주 창업 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어떤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 업종들이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자체적으로 그 공급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급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항상 이 수요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자면 바로 출판업이라든지 영화 방송 및 공연 전시 관련 산업, 그리고 상업 인쇄, 뭐 인쇄 관련 서비스업, 기록 매체 복제업,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컴퓨터 프로그램 레밍 등 이 연구 개발업 자체와 디자인 자체도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이런 업종 자체들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로 투자를 하시고 임차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약 기간도 높기 때문에 이 공실 리스크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통호재를 좀 만나보자면 바로 이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죠. 인천에서 뭐 청라를 지나서 김포, 그 다음에 이 파주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를 통해서 김포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인천에 있는 이런 남동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편리하게 접근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까지 더해지게 되면 이 서울의 접근성 역시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GTX A노선이죠. 바로 운정역이라든지 앞으로 3호선 연장까지 들어서게 되면 이 파주 자체에, 이 파주 내에 있는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버스 구간 자체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교통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파주에 대해서 네임밸류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3호선 연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자면요.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를 잇는 3호선 연장이 현재 본격화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하철 3호선 파주 운정 연장 사업이 한국판 뉴딜 민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이 적격성 조사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이 국토교통부에서는 3호선 자체가 파주 연장이 됐을 경우에 최적의 노선을 찾기 위해서 재기획 용역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2월까지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파주 자체의 3호선 연장 사업은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이 사업 추진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착공이 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메디컬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메디컬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사업, 의료 사업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파주 자체로 들어가게 되면 이 파주 자체에 정말 많은 이 혁신 의료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이 메디컬 인프라 역시 이 파주시 자체의 내임밸류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종합의료라든지 혁신 의료 연구센터 및 의료 바이오 기업 등 굉장히 많은 이런 사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주변 자치의 기숙사도 필요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투자적으로서 투자 요소로서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운정 3지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1년도에 교화동과 운정 1, 2, 3동으로 이 행정구역이 구분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인구 증가가 233% 굉장히 많은 인구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운정행복센터 현재 청사공간과 행정조직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에 따른 적절한 행정서비스 자체가 제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유 자체는 현재 교화동 바로 옆에는 동패동이 있는데 이 동패동 자체는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이 교화동사무소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서비스 자체를 제공을 못하니까 주민 편의의 증대 그리고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이 파주시에서 분동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앞으로 살기 좋은 도시의 이 파주가 되고 주거 공간 자체는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도 많아지고 교통 편익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이 투자로서의 메리트 정말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완성형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파주입니다. 자, 지식산업센터는 뭐 다양한 세제 혜택도 있고요. 활용도도 뛰어나서 요즘 많은 분들의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또 체크할 포인트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이 투자 부동산 자체적으로 수익률이 발생되는 물건을 찾고 그거에 걸맞는 것이 지식산업센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식산업센터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수익률, 둘째도 수익률을 꼭 따져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 그리고 물건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출판산업단지 자체에 공급 자체보다는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꼭 임장활동을 하셔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진행할 때는 항시 임차가 완료된 물건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바로 수익도 인정이 되게 되고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체크 포인트 잘 선정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현재 이 주변의 지식산업센터의 현재 시세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56제곱미터 정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했을 경우에 보증금 1천만 원에서 월세 80만 원에서 82만 원 정도 임차가 많이 맞춰진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출 금액은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이 대출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이고 그리고 이 대출 금액 자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투자금 3천에서 3,500만 원으로 높은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팀장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알아본 두 곳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죠. 황세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간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부동산 공부할 시간입니다. 요즘 많은 이 규제들이 나오면서 아직도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 주실까요, 대표님? 네, 요즘 가장 핫하게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임대차 3법인 것 같아요. 임대차 3법. 자, 먼저 전월세 상한제가 있죠. 상한제가 있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원래는 이게 연 5% 이상을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연이라는 얘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2년 단위 재계약할 때 5% 이상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게 어디 뭐 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은근슬쩍 없어졌더라고요. 그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가장 요즘 말이 많은 그런 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뭐 권리의 큰 틀만 정해놨지 그 세세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에 대한 내용도 많고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그 불합리한 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내용이 계약갱신 청구권이고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전월세 상한제죠. 전월세 신고제인데 전월세 신고제는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이 되지 않았고요. 내년 한 6월 정도면 시행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임대차 3법을 설명할 때 항상 임대차 5법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밑에 내려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 임대제도라는 게 있고요. 표준 임대료는 각 지자체마다 어느 동에 어느 건물은 이 정도의 금액이 적당한 임차료다라고 정하는 게 이게 표준 임대료라는 거거든요. 이 표준 임대료를 가지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료를 정하게 돼요. 그래서 임대인 같은 경우는 더 받고 싶어 할 거고요. 임차인은 덜 주고 싶어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겠죠.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다 합쳐서 제가 5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분쟁이 생겼을 땐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임차인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해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임대인한테는 그렇게 뭐 좋은 제도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임대차 5법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린 내용 중에 오늘은 계약갱신 청구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정확한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상황마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임차인이 만기 전, 임대차 기간 만기 전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 2년 더 살래요.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임대인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저는 거부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권리도 주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실거주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이 실거주 중에는 실제 소유주의 직계 존비소까지 포함돼요. 직계 존비소까지. 자, 두 번째는 그 임차료를 2기 이상 임차료를 연체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임대 시장을 보면은 전세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세에 대해서 이 내용은 별로 필요치 않은 내용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뭐 임대인을 기망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 또 네 번째 경우는 뭐 고의적으로 파손을 하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다른 뭐 다섯 번째 정도는 임대 물건이 없어져서 소멸이 돼서 임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등등 해서 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 실거주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되냐 안 되냐
그런 내용들이 이제 Q&A로도 나와요. 자, 제목 이렇습니다. 전세가 만료되는 집 실거주 매매하려는데 대한 임대차 3법에 대한 Q&A예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내년 초 전세가 만료되는 집에 실거주할 예정으로 자, 실거주할 예정인데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첫 번째가 소유주의 실거주예요. 실거주인데 이 전세 계약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나 안 하냐 이 차이도 있고요. 올해 12월 10일부터죠. 12월 10일부터는 6개월에서 2개월 내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임차인이. 여하튼 지금 소유주가 실거주를 할 예정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자, 올해 말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에게 매매를 하려는데 자, 본인이 소유주가 지금 실거주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실거주를 하려는 매수자에게 매매를 하려는데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유권 해석을 보니까 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인이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 그래요. 소유권 등기가 됐을 때, 등기가 난 이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실거주를 이유로 해서 임차인에게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하다 하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매수인이 그 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 집을 매수하실 때 내가 실거주를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시려고 생각한다면 이 임차의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또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내가 등기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임차인이 아, 나 전세 계약 만료일에 저는 집을 옮기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기로 하여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2년을 더 살겠다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아니면 매수자를 찾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기준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좀 말도 많고 탈고 많은 게 소급 적용이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으로 만기가 되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었던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소급 적용 때문에 말이 많은 건데 자, 이런 경우는 몇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집을 비워주기로 한 이 내용을 가지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거나 새로운 매수인을 구했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 그 매수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기준이 이거죠. 새로운 계약이 발생했는가 안 했는가. 만약에 새로운 계약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인정을 해주게 되면 새로운 계약을 한 임차인이나 매수인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계약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증명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항상 녹취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하거나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그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겠죠. 그 내용을 통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이 법제화되기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은 아직 안 치르고 계약금만 지금 지불했다는 상태네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참 문제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급 적용이 되는 그 내용 때문에 생기는 얘기입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이 법제화되기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이 위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 있다면, 제3의 선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 계약갱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실거주의 이유로 거절을 하고 매매를 진행해도 되나요? 자, 원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원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 이후에 그 집을 비워주게 된 임차인이 임대인이 자기가 실거주할 게 아닌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나를 기망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을 했다라는 게 임차인이 증명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임대인이 그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는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고요. 한 반년 정도의 임차료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임대차 3법이 굉장히 급하게 처리가 됐죠. 7월 달에 발의가 됐고 8월 달에 바로 확정이 돼서 7월 달 그 이전 것까지 소급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경우도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 건건이마다 또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질의를 받아야 되고요. 대답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이 발의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공표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시행을 하겠다. 또 이런 경우는 이렇다, 저런 경우는 저렇다라는 논의가 있은 다음에 법이 제정되고 공표가 됐을 텐데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들도 많고 문제들이 많은 경우죠. 그래서 이런 Q&A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도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매도하는 방법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이라는 거죠.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매도를 한다. 즉,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을 한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가? 이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임차인 몰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원칙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알게 될 것이다. 뭐를? 이 집을 매매를 할 것을. 굉장히 좀 모호하죠.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임차인 몰래 여하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전 등기까지 마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임차인이 그 과정에 대해서 몰랐다면 모르는 상태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어떤 권리관계가 형성이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뭐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되면 그 기존에 있던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자, 두 번째는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하다가 매매를 하면 이거는 좀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답은 이렇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임차인이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임대인이 내가 실제 살 거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임차인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간 다음에 임대인이 들어와 사는데 뭐 한 달 정도 전입을 하고 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고의성이 있다면 이라는 이 내용이 임대인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오래 거주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직장이 바뀌어서 갈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이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런 애매한 내용도 있겠죠. 고의성이 있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의성에 대해서는 입증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을 거예요. 이런 답변을 내놨고요.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죠.
임차인에게 적정 보상금을 주고 합의를 하고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간단하겠죠. 보상을 전제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 또 강요에 따른 합의가 아니라면 법정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자, 합의에 대해서는 이제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주고 나가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일단 합의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3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만 가지고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국토부에서는 이제 유권 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놨었는데 그 답변 내용조차 하나로 일관되지 않았어요. 내용이 또 바뀝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8월 2일 날 국토부하고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어떻게 침해가 안 될까요? 자,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위해서 임대인의 재산권은 틀림없이 침해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침해되지 않는다고 8월 2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임대를 내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기존의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제3자에게 승계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걸 얼마 전에 또 국토부에서는 유권 해석을 내놓기를 등기가 기준이다. 아니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기준이죠. 계약 날짜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등기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놨어요. 내놔가지고 또 요즘도 말이 많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려면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주택 처분이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돼도 집주인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자, 이 내용은 국토부와 법무부의 얘기죠.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재산권 침해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9월 11일 날 국토부하고 법무부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보장을 해줘야 하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년 동안 임대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어느 순간 4년이 됐어요. 4년이 된 거를 가지고 사유재산이 전혀 침해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자, 이 내용들도 거의 그렇습니다. 전에 8월 2일 날 얘기했던 내용하고 이게 뭐 7월 31일 날 시행된 거니까요. 8월 2일 날 해명했던 내용하고 그 시간이 지나오면서 여러 질의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유권 해석을 내놓는 건데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 그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3법 전체가 너무 좀 졸속한 절차를 가지고 처리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알아보자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하실 때는 그 집에 임차인이 있는지 그 집에 임차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그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6개월 전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 그 전에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는 계산을 하고 이제 부동산을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뒤로도 뭐 양도세라든지 뭐 조정지역 변경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아, 이 지역에 개발될 호재가 있을까? 아, 이 지역에 내가 집을 사놓는다든가 내가 거주를 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걸 기준으로 우린 부동산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3법에 대한 저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조정지역에 대한 내용이 조정지역이 언제 됐는지 거기에 대한 대출은 얼마가 가능한지 또 거기에 양도세는 얼마인지 또 이게 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래 편할 수 있겠는데 다주택자나 혹시 임대사업자라면 굉장히
함수를 풀듯이 어려운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의 투자, 부동산 투자의 기준은 이런 지식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좀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시각으로 참 봐야 될지라는 의문점을 남기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강의 잘 들어봤고요. 세미나 안내 바로 드리겠습니다. 617-710 부동산 정책, 두렵지 않다. 자, 위기 속의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호선 신천역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화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까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 후에 많은 참석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전화, 문자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